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봄이 온 기념으로 제가 예쁜 쇼핑몰 브랜드 탈탈탈 털어서 여러분의 쇼핑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어떤 아이템들을 사면 좋은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데일리룩으로 연출하기 좋은 코디 팁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한 것부터, 트렌치. 제가 얼마 전에 가방 추천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가방도 가방인데 이 트렌치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LFM 제품이고요. 제가 이건 오프라인 비이커 매장에서 샀는데 처음에 딱 보고 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런 목 부분의 컬러 배색 이런 거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요거 때문에 무드도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고 소재 때문에 굉장히 센스 있어 보여서 요새 입을 때마다 제가 칭찬을 듣고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봐둔 한 끗 차이는 트렌치 중에는 마론 에디션. 요런 잠금 디테일도 인상적이고 톡톡한 소재라서 요런 거는 3, 4월에 딱 입고, 그리고 우리 간절기 한 번 더 있잖아요, 가을. 그때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타임리스한 아우터 살 때 자주 가는 브랜드가 있는데 던스트. 여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진 않으면서도 깔끔 단아 시크에 디테일 하나 추가된 되게 세련된 브랜드예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요 트렌치,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렌치보다는 조금 더 얇은 원단에 바스락거리는 재질인데요.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씨 풀리면 편안하면서도 시크하게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또 제가 던스트에서 이거 되게 베이직한데 트렌디하다 라고 느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요 자켓인데요. 뒤에 스트라이프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최근 자켓부터 셔츠까지 일부러 이런 주름 디테일, 빈티지한 느낌을 살린 아이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핏은 스탠다드 핏인데 주머니 디테일, 빈티지 체크가 예뻐서 저는 이미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베이지 트렌치 너무 많고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밖에 아우터로 컬러 포인트 주고 안에는 편하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카테고리는 스트라이프 빈티지 체크입니다. 요즘 진짜 체크와 스트라이프의 향연인데 기존의 평범한 스트라이프가 아니라 컬러를 확 튀겨준다든지 아니면 디테일의 변형이 많다든지 빈티지한 무드를 확 입힌다든지 해서 브랜드마다 이런 스트라이프나 체크 패턴의 변형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OFC. 여기는 제가 코디 맛집이라고 항상 극찬을 했던 페미니크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인데요. 코디 맛집답게 코디하기 좋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너 뭐 사지? 어떻게 입어야 되지? 할 때 들어가 보시면 너무 좋고요. 제가 여기서 이미 산 건 이 셔츠. 저는 처음에 이거 아우터인 줄 알았는데 셔츠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도 유니크하고 스트라이프 패턴도 고급스러워서 보자마자 저는 결제를 했고요. 제가 또 눈여겨본 거는 색 배색이 너무 예쁘고 요런 거는 그냥 자켓 안에 포인트로 주면 별로 뭐 꾸민 건 없는데 되게 센스있게 코디한 느낌이라서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화이트 치마에 코디한 거 보고 완전 반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바로 모자나 라탄 가방 들어주면 바로 비행기 타야죠? 딱 휴가룩으로도 괜찮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빈티지 스트라이프의 전형이라서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무드가 좀 독보적이다 라고 생각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노콘텐츠. 여기는 정말 2000년대 초반 영화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은 빈티지한 무드가 돋보이는 곳인데요. 이런 카키 자켓이랑 매치한 스트라이프 원피스, 요런 무드도 정말 유니크하고 티셔츠인데 셔츠 디테일이 추가된 이 디자인, 그래서 요렇게 코디해보는 것도 색다른 느낌 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제 스타일, 트렌드 한 방울 넣은 깔끔한 아이템들 중에는 로우 클래식의 스트라이프. 요즘 또 레이어드가 대세라서 이렇게 볼레로를 레이어드한 것 같은 디테일을 살리거나 일부러 절개선을 강조한 아이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언뜻 보면 기본인데 확실한 한 끗 있고 트렌디함도 묻어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마주네의 셔츠, 요거는 이렇게 카라가 조금 더 내려오는 디자인이라서 지금처럼 원피스나 아니면 맨투맨에 레이어드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는 데님. 가지고 있는 데님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아이템들로 데님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특히 데님 소재 백들, 아펠스의 백들은 제가 가방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했고 이렇게 호보백 형태의 백도 들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가지고 있는 바지 잘라서 부츠로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는 이 3280 이 부츠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산다면 이렇게 하이실종 룩으로 연출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데님은 트렌드로 확 오긴 했는데 평소에 데님이 안 쓰이는 포인트들 있죠. 가방이나 신발, 다른 액세서리 같은 것들, 이런 거에 포인트를 넣으면 확 트렌디해 보인다. 그 다음은 시어 소재. 요새 근데 안 비치는 옷이 없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동할 때 패션쇼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근데 너무 몸이 다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요새 눈치 보면서 패션쇼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쇼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W 컨셉이나 29cm 들어가면 스컬프터의 메쉬 티,
이런 것도 딱 붙는 레터링 티나 비스티에 슬립 원피스랑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보다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원한다면 유라고의 블라우스, 이거보다 조금 더 힙한 느낌을 원한다면 로우 클래식의 셔츠, 그리고 또 하의로 내려가면 오르의 스팽글 스커트.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또 봄에 친구들 다 빼고 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자켓 입고 이렇게 포인트로 딱 입으면 센스 있는 하객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유교라서 몸에 이런 거 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타킹은 어때요? 이게 좀 더 심해요? 이거는 그냥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스타킹만 딱 신어주면 다리 포인트로 딱 예쁜데, 어차피 스타킹은 비치는 거니까 더 부담이 없지 않나요? 아닌가? 더 부담되나? 하여튼 저는 봄에 청이랑 요거랑 같이 연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대로 이어서 슬립 트렌드로 바로 넘어가면 방금 말씀드린 시스루 소재의 옷이랑 레이어드 해도 되고, 요즘엔 그냥 티 위에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것들 중에 예쁜 것들이 신윤의 미니 드레스, 요거는 끈 조절도 되고 미니멀해서 이렇게 티랑 레이어드 해도 예쁜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미니멀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마론 에디션의 슬립, 요 정도 매치를 해도 데일리하게 트렌디한 느낌을 살려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비치는 거 다 끝났어요. 분위기를 바꿔서 블로커 룩으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소희님, 발렌시아가 화보 보셨죠? 블로커가 사내를 뜻하는 블록이랑 놈코어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편의상 스포츠 유니폼에서 영감받은 아이템들을 통칭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컬프터의 이런 룩, 이거는 완전 블로커라기보다는 조금 더 프레피 느낌이 많이 나는 디테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스포티하게 가버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룩들이랑 너무 따로 놀 것 같아서 제 스타일대로 살짝 깔끔한 무드를 넣으면 카스텔로 오피스의 이런 맨투맨, 요거는 블로커 느낌도 조금 나는데 프렌치 시크 느낌도 나고 밑에는 코튼 소재의 하얀 하이, 이렇게 연출을 하면 약간 러블리하게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시크하게 세이스라의 맨투맨, 완전 오버핏으로 입고 이런 스팽글이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산 메탈 소재 하이랑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청 포인트가 있어서 데님이랑도 되게 매치가 잘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블로커 느낌을 살짝 녹인 아이템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 카고, 요즘에 이 하이 트렌드 중에 가장 센 게 유틸리티 룩, 특히 카고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기존 아이템들에서 실용성과 캐주얼 한 방을 추가한 아이템들이 또 인기거든요. 하나씩 제가 산 것들 위주로 소개를 하면, 헤바의 킴의 새틴 스커트, 주머니 디테일을 가져와서 카고 느낌은 나는데 새틴 소재 때문에 페미닌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고,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룩들이랑 어울리면서 또 트렌드를 살릴 수 있는 룩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또 같은 헤바의 킴 스커트인데 요 카고 스커트는 디테일이 너무 과하지 않고 미니멀한 무드가 있어서 평소에 카고 안 입으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예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지금 유틸리티 룩 무드를 담은 하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옷 참고해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예 난 이거를 메인으로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호스 브랜드 들어가서 아예 유틸리티 룩으로 연출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소재나 컬러 느낌만 가져가서 데일리하게 연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광택나는 소재, 메탈 소재인데요. 저는 근데 이 룩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생각보다 코디도 쉽고 날 풀릴 때 사람이 되게 시원해 보이거든요. 저는 듀이듀이의 메탈 스커트 아주 주구장창 여기저기 많이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 되는 컬러, 포인트 되는 소재는 꼭 옷으로 연출하지 않더라도 실버 소재의 백, 실버 소재의 슈즈, 이런 아이템들을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느낌인데 나는 아예 메탈로 빠지기보다는 광택감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래곤 블루스의 셔츠, 이런 건 좀 나이 있는 분들도 고급스럽게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광택 있는 소재가 얼굴 색 확 살려준단 말이에요. 중요한 날마다 입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 정도고요. 제가 최근에 산 것들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많이 입고 나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